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김씨의 여름 메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더운 여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로는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소설 한번 써봤는데요. 여름 메뉴는 거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씨의 여름 메뉴 픽션. 옛날 옛날에 서울의 한 번화가에 김씨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감칠맛이 풍부한 육수로 동네에서도 소문난 맛집이었는데요. 추운 겨울에 딱 맞는 따끈한 국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김씨는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모두에게 사랑받던 따끈한 국수가 더운 여름에는 너무 무겁고 뜨거워 보였습니다. 김씨는 걱정했습니다. 그는 단골 손님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가게를 유명하게 만든 메뉴를 바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단골 고객인 박 여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씨의 국수를 좋아했지만 그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요리를 메뉴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맛본 차갑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오이가 들어가 시원한 메뉴로 끈적한 여름을 상쾌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제안에 영감을 받은 김씨는 레시피로 만들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국수 요리를 완성하는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은 도전적이었지만 김씨는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생각해도 여름에 맞는 시원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톡 쏘는 소스가 어우러진 차가운 국수 요리였죠. 그는 이 새로운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고 그것은 즉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객들은 이 상쾌한 변화를 좋아했고 그의 가게는 더운 여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차가운 국수 요리는 여름의 인기 메뉴가 되었고 그의 따끈한 국수는 계속해서 사랑받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씨는 겨울이나 여름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따끈한 국수는 클래식이었지만 새로운 음식들은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식당을 흥미롭고 상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을 찾고 변화에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으로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